많이 가봤어. 헌팅을 많이 해봤어. 너무 싫어. 자, 첫 번째, 일단 여자들은 뭐야? 무조건 물을 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1차 호권 살피는 거지. 그러면은 일단 안에 하프를 싹 봐. 대충 딱 봤을 때 그 안에서 중간 이상 정도 가져야지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 테이블 느낌이. 오케이? 그러니까 딱 봤는데 네가 니네 팀이 전반적으로 뭐야? 그 안에서 분위기가 중간 이하로 밀려버린다?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. 알겠어? 물론 이제 이때도 방법은 있지.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추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헌팅할 여자들의 수준을 좀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낮추면 되지.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싫지. 그건 또 싫지.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, 눈을 낮추긴 싫고.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야. 좀 객관화가 필요한데, 그치? 이 세계도. 그러니까 뭐 아무튼 솔직히 그 안에 중간 라인에 속한 친구들은 다 솔직히 고만고만 하거든. 그럼 거기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, 이거는 솔직히 왁업하고 스타일링,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,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중간급에서도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는 거고, 안 되면은 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, 뭐 그런 거라고. 알겠어? 그러니까 어차피 니들이 뭐 거리는 존잘존잘, 얘네들은 니네 컴페티션 상대가 아니라고. 오케이? 그러니까 걔네들 제껴두고 결국 니네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, 그 중간급 랩의 애들인 건데, 그 중에서도 좀 먹히려면 뭐야? 좀 왁곡 같은 거 잘 해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갖고 가라고. 오케이? 그래야지 니네가 중간급에서도 상위에 속할 수 있는 거고, 그걸 잘 못한다? 그럼 중간급에서도 존에 하위로 처지기 때문에 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. 알겠어? 자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? 팀 구성원이 졸라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일단 형은 비슷한 느낌. 그러니까 너무 잘 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못난, 특히 이제 너무 잘난 친구들은 같이 가지 않는 걸 강추한다. 너보다 잘난 놈이 뭐 자기 여자만 이렇게 싹 챙기고 동료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막 파트너 분배해주고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, 이게 또 그 정도 좀 싸지 있는 친구들이 또 쉽지가 않거든. 그렇기 때문에 뭐야? 여자들이 너보다 잘난 걔한테만 집중해버리면 이게 게임 자체가 뭐야? 개빡치거든.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없어.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 이게 개싸움 나게 돼 있어요, 나중에는. 알겠어? 야, 너 왜 맨날 너만 예쁘냐 하냐. 이게 하루 이틀 달릴 거 아니면 좀 서로 양보해주면서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그냥 무조건씩 그냥 예쁘네. 특히 팟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자꾸 친구 예쁜 여자 팟한테 뭐야? 자꾸 치근덕거리는 놈이 있다고. 이거 잘 기억해라. 이 달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짓거리 하는 친구는 인간적으로 뭐예요? 그냥 절단 내는 게 좋습니다. 알겠어?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뭐, 다른 일에서도 솔직히 이타성이 졸라 결여될 확률이 졸라 높거든. 그러니까 막 뒤에서 이런 친구들이 꼭 뭘 해? 뒤에서 막 연락처 졸라 따지. 화장실 딱 가고 있으면 옆에 너 연락처 뭐야? 아니 왜 내가 나중에 그냥 좋은 게 있으면은 너 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려고 이지랄에 연락처 딴다니까. 뭐 멘트는 형이 안 가르쳐주겠어. 뭐 아무튼 간에 뭐 뻔한 거지. 그래서 아무튼 뭐야? 너랑 그렇게 사실 그래서 이 윙이라는 게 너랑 합이 되게 잘 맞고 괜찮은 친구를 찾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. 윙을 괜찮은 친구를 찾는 것도 사실 문제야, 이거는. 많이 달리다 보면 또 좋은 여자뿐만 아니라 윙을 좀 이렇게 잘 구하는 것도 일이 될 겁니다. 이게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그걸 알아. 아, 이게 진짜 좀 마음이 맞는 윙 구하는 게 어렵구나. 이걸 느끼게 된다고. 뭐 아무튼 간에 친한 친구랑 이게 되게 잘 맞으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그게 쉽지가 않거든. 그래서 윙 구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려. 아무튼 윙 좀 잘 구해줘가지고 전체적인 테이블 느낌을 좀 괜찮게. 그리고 너무 많은 테이블을 티나게 다니는 거. 그러니까 많은 테이블은 당연히 우리 하이에나의 정신으로 졸라 휘짓고 다녀야 되는 건 당연한데,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수준에서 뭐 한 방에 쇼부가 나는 경우는 극히 뭐 흔치가 않잖아. 그래서 이제 많은 테이블을 다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테이블을 티나게 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왜? 까이면은 티나면은 일단 DLV 돼버리니까 다른 테이블에.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 들어갈 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오케이?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티나지 않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좀 전략적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뭐 진짜 좋은 거는 좀 우리 수강생들한테 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요거 좀 그냥 그때 풀어버리면 좀 욕먹으니까 요거는 좀 빼버리고 그 다음 차선책을 알려주자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웬만하면 한 명이 계속 오픈하는 건 삼가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세 명이 갔어. 그러면은 보통 니네가 어떻게 맨날 오픈하는 놈만 걔가 잘 먹힌다고 오픈하거나 이런 거 많은데 웬만하면은 셋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아. 알겠어? 그러면은 한 놈이 오픈했다 까여도 다른 놈이 가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. 그리고 다시 돌면 어차피 네 번째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. 잊혀진다고. 알겠어? 그러니까 한 놈이 갔다가 계속 깨는 거 까는 걸 보이면은 그 자연스럽게 DLV가 되고 저렇게 어디 테이블에 뭐 이거 나온다고. 알겠어?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오픈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졸라 큰 가게라 거의 눈에 안 띌 지경이면 뭐 상관이 없고, 근데 이제 좀 보통 로컬이 그렇잖아. 또 가게가 막 졸라 큰 경우는 없잖아. 좀 고만고만하잖아. 그래서 한두 번 까이면 막 눈이 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웬만하면은 돌아가면서 하라고.
이게 또 한 놈이 계속 하면 또 그러면 선생님 시간차를 많이 두고 하면은 괜찮잖아. 이 시간차를 많이 두면 시간이 아깝잖아. 오케이? 우리한테는 시간이 생명이 돼. 그 잘 되는 그 시간에 빨리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잖아. 하이에나 정신으로. 알겠어.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라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꼬시러 갈 때는 웬만하면 한 명만 가는 게 좋다. 그러니까 테이블 전체가 막 우르르 가거나 막 두 명이서 가고 막 이거 하지 말고. 오케이? 한 명이 가서 성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개가 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. 오케이?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콜드 어프로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웜 어프로치가 되는 거지. 오케이? 콜드 된 다음에는 결국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려면은 이 팀 자체가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. 친구가 막 아무리 친해도 막 비웅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. 술 먹다 보면 괜히 편하게 막 그런 거 하잖아. 우리끼리 막 침묵을 과시하기 위해서. 그건 침묵 과시가 안 되는 겁니다. 그건 뭐야? DLV 돼버리는 거야. 알겠어? 니네끼리는 친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헌팅 상황이잖아. DLV 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거절할 때. 여자들 이제 이거 많이 하잖아. 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. 뭐 이게 뭐 이제 거절의 여자의 가장 흔한 기출인데. 뭘 씌워?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헌팅에 와가지고 헌팅 포차 와가지고 뭘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뭡니까? 개소리지. 무슨 중요한 얘기를 음악 소리 삐용삐용 들리고 뭐 그런 데서 쉬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. 둘러대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? 제일 좋은 건 뭐야? 일단 방생하고 다른 테이블에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지. 이러면 또 이제 바지 스르르 내리는 이제 바지 스르르 푸시 막 뛰어와가지고 아 선생님 그러면은 까이면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또 이제 푸들푸들거리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. 오케이? 네가 뭐 차은우야 뭐시 아니면 뭐 원빈이야 원샷 원킬 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너는 일단 구멍이 졸라 많고 심지어 고수도 아니고 새나라의 뭐예요? 새나라의 헌팅 푸시 프린이라고. 오케이? 그러니까 당연히 까이고 막 그런 자괴감 들고 막 그런 게 당연히 드는 거라고. 근데 클럽이든 로드든 어디든 하프로서 네가 여자한테 어프로치라고 하려고 들면은 무조건 이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 까이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. 그래서 많이 까일 거고 당연히 그런 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 될 거라고. 오케이? 근데 이거는 감수하고 가야 돼. 수많은 뭐야 헌팅의 고수들이 겪어온 과정이야 그거는. 그거를 막 푸들푸들 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. 결국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계속 해서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야. 알겠어? 물론 이제 이거를 성공률을 좀 더 좋게 하면은 더 이제 그런 감정들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그냥 가기보다 어떤 좋은 멘트를 좀 준비해서 가는 게 낫지. 그게 잘 모르겠으면 이제 막 배워가지고 좀 거기서 좀 채취해가지고 가버리든가. 알겠어? 뭐 아무튼 간에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생각이 안 납니다. 막 로봇처럼 하게 돼 있어. 알겠어? 뭐 많이 가봤어? 헌팅을 많이 해봤어? 너무 쉬워. 헌팅 포차 뭐 가본 적 있어? 아니요. 아, 그런 데 가본 적 없지? 네.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. 그런 세대 헌팅 포차 세대야? 그런 데 안 다니는? 네. 국회에서 커피 이렇게 놓여져 있고 뭐 연락 주세요 막 이런 거. 네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아무튼 간에 기억해라. 요새 하도 일확천금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. 알겠어? 이런 AA도 극복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돼. 그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. 선생님 그러면 여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중요한 얘기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아 그럴 때는 괜히 뭐 가가지고 뭐 저도 중요한 얘기 같이 나눠드릴 수 있어요. 저 심리 상담사 출신이에요. 막 이런 개드립 치지 말고 그냥 더 알겠어. 그냥 다른 테이블 하라고 그냥 참게 안녕 때리시라고. 알겠어. 뭐 그거 보고 또 그걸 뭐 돌리는 멘트 그걸 돌리는 시간에 새로운 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항상 빠른 겁니다. 그러니까 니네는 너무 여자에 대해서 링거링 하는 거 매달리는 게 거의 디폴트화 돼 있어. 오케이? 까영이 늘 얘기하잖아. 7년 동안 매달린 여자보다 7초 만에 꼬시는 게 더 훨씬 쉽다고. 알겠어? 그러니까 좀 합리적 판단을 하셔야 돼. 이것도 경제야, 경제. 알겠어? 그 시간에 까인 애들은 깠기 때문에 그걸 네가 돌파하려면은 돌파하려면 네 가치를 거기 더 많이 투영해야 돼.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? 너를 납득시키기 위해서. 그럼 벌써 니디해지는 거라고. 알겠어? 그게 좋아? 가치 높은 남자가 할 짓이야? 가지 말라고. 알겠어? 그냥 지들끼리 할 얘기 있다고 하면 그냥 할 얘기 하게 놔둬. 알겠어? 그리고 그냥 딴 데 꼬시라고. 그리고